자, 먼저 박정식 대표님 수익률 리뷰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이 대다수 지금 플러스권, 수익권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도 빠짐없이 수익권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중에 대주산업이 가장 많이 지금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언급드리고 나서 고점 기준으로 한 대략 4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지금도 2,300원대 언급드린 종목이 2,700원대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보시면 곡물 가격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두 가격, 옥수수 가격 지속적으로 꺾이지 않는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주산업도 시세가 크게 꺾이지 않는 한 계속적인 홀딩 포지션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2,7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홀딩 포지션 유지해 가시고 2,700원이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상승력 나타난다면 3,3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700원 이탈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 오늘 가져오신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한국엔 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타이어 쪽 섹터가 좀 저평가권에 아직도 머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오늘은 금호 타이어가 상승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 자동차 판매량 증가로 인한 타이어 쪽 수급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타이어 관련 회사들을 한번 투자를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한국엔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한국 타이어의 투자 부분이 분할되어서 변경 상장된 지주회사입니다. 최근에 아트라스 BX, 이 축정제를 만드는 회사, 즉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회사를 흡수합병을 하였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주요 매출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한국 타이어엔 테크놀로지 같은 테크놀로지의 경영 자문, 용역 매출, 임대 사업 부분이 주요 매출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이 테슬라 공식 AS 센터에도 이 아트라스 BX 제품을 교체용 보조 배터리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공시를 하였고 또 모델 3에도 일정 부분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 이슈로도 또 엮일 수 있고 또 자회사인 타이어 한국 타이어엔 테크놀로지의 긍정적인 실적 성장을 통해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자산 가치적 측면으로 보면 이미 이제 다른 넥센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나 이런 타이어 회사들은 이미 자본 총계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까지 올라간 상황인데 한국 타이어엔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한국엔 컴퍼니도 아직까지는 자본 총계 대비 아래의 시가총액이 있는 저평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지배자본 총계가 3조 3천억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력을 재무구조적 측면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년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특히 2021년도 2020년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만 괜찮다면 추가적인 상승력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18,6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이대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한 번 정도 짧게 강력하게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한 2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언급드리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로 하겠습니다. 네, 타이어도 자동차 판매 증가와 더불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이고 또 저평가 매력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 타이어인 테크놀로지의 지주회사인 한국엔 컴퍼니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 소장님은 먼저 또 리뷰 들어볼까요? 예. 뭐 태광을 준비하라고 해서 했는데 네. 뭐 지금 사실 뭐 다 가니까 네. 뭐 특별히 그렇게 말할 건 없고 근데 뭐 그 흐름만 얘기 드릴게요. 지금 HMM 해운주의 대표 주자인 HMM하고 조선주의 대표주인 현대 미포조선이 굳건하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조선 기자재들을 이제 순환매를 노려보면 돼서 그 관점에서 가져갔던 건데 일단 뭐 LNG 본행제 업체인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가면 이제 피팅 업체들이 있어요. 피팅이나 밸브를 만드는 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고른 건 태광이었고 네. 그리고 태광과 같이 뭐 성황밴드, 하이로코리아, BMT, DK락 이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작은 종목들은 좀 급등락이 있는데 케이프 같은 거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한 거 세진중공업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HSD 엔진 이런 것들이 전부 조선 기자재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매를 도는데 HMM하고 현대미포조선이 뭐 여기서 더 날아가지 않아도 자리만 지켜주거나 아니면 조정을 받더라도 약조정만 받으면
조선 기자재들의 흐름은 계속 될 거예요. 근데 오른 폭이 밑바닥에서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신규 매수 접근은 지금 과감하게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안 오른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리뷰를 하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나, 어떤 관점에서 봤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더라. 이런 거를 배우는 목적으로 조금 더 비중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시고요. 롯데쇼핑 실적이 나와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롯데쇼핑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 정도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18.5% 증가했습니다. 앞서 현대백화점도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롯데쇼핑 오늘 이 소비 유통주들의 강세 속에서 2% 이상 상승률은 보였고요. 내일장 주가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소장님 내일장 간판주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소비가 아주 괜찮게 살아나는 것 같아요. CJ 프레시웨이를 준비했는데 일단 유통 3사도 지금 주가가 다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CJ 프레시웨이 이 급식 3사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8개 대형 그룹사랑 공정위가 단체 급식 일감 개방을 선언해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2개 사업장을 다른 데다 줬어요. 풀무원하고 신세계푸드가 가져갔거든요. CJ도 곧 하나 정도 수주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CJ가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뭐 다른 현대 계열이라든가 이런 롯데 계열에서 떨어진 것들 CJ가 급식 그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는 수주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CJ 자기 자체 계열사들 걸 내주더라도 한두 개를 따오면 훨씬 더 그게 캐파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외식업체가 이제 단계적으로 정상 영업화가 되면서 이 부분도 식자재 매출이 증가가 기대가 되고 이미 그 농가와 계약재배 확대로 인해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CJ 프레쉬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정한 손절가는 26,000원이고요. 목표가는 30,000원입니다. 네, 최근에 또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과 함께 음식료, 식품주를 가격도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데요. CJ 프레시웨이 목표가 3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매매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분 오늘 좋은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